자, 이제 백신 접종 우리 군에서 대국민으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접종 관련해서 이제 군이 대국민 대상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각 지역사회에 설치된 그 접종 그 센터에서 예진 의사나 접종하는 간호사들이 많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군의관들과 간호장교 그리고 행정 지원 인력들을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접종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 네. 백신을 이제 각 접종 기관까지 안전하게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군대가 이송 차량과 호위 차량 같은 걸 지원해서 신속하게 또 안전하게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네. 심지어 현역은 물론이고 예비군 동대장 이런 분들도 지금 훈련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 방역 지원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자, 처음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됐을 때 정말 그때가 떠오르는 게 우리 군이 딱 호송하는 모습 정말 멋졌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까다로운 백신 수송을 접종을 수행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거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백신이 새로 만든 백신, 새로운 기전의 백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충격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을 수송할 때 접종 기간까지 냉장 상태, 콜드체인이라고 합니다. 콜드체인이 잘 유지되어야지 백신의 효과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드체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수송관의 어떤 온도 변화, 물리적인 또 화학적인 충격에 극도로 이제 유의를 한 상태에서 수송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해군 최초 훈련함인 한산도함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국내 군함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의무실, 또 병상을 갖춘 훈련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활동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규모에 맞게 현재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이 돼서 한산도함이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해상에 대기하면서 전남 그 도서 지역에 계신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을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유통이 쉽고 보관이 유의하고 용이하고 일회 접종이 가능한 그 얀센 백신을 접종을 하였고요. 실제로 섬에서 배까지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또 이제 해군에서 그런 고속정을 그쪽에 이제 제공을 하셔갖고 안전하게 이제 주민들을 한산동까지 모시고 와서 네. 백신 접종을 끝내고 다시 그섬 지역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네. 네. 그거 최근에 보니까 서욱 장관님께서 한산도함을 방문했더라고요. 장병들도 격려해주고 또 주민들하고도 또 이렇게 안전한 백신을 맞고 있는지도 또 확인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가 전 세계 처음 퍼졌을 때 미국에서는 여러 병원선을 투입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나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딱 나왔었죠. 정말 부러웠었는데, 저는 우리 한산도함이 이번에 백신 접종에 나선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할수 있구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 라면서 정말 뿌듯했고요. 이 위기에 제대로 역할을 다하는 군인의 모습, 국군의 진면목이 이 한산도함을 통해서 좀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말이죠. 코로나19 선진 방역국으로 대한민국 꼽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멋진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군이 힘을 보태왔다. 아, 정말 뿌듯하고 우리 군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저희 앞에 계신 두분 너무 활약 멋지고요. 또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K 방역이라는 이런 좋은 성과 얻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